저희가 이상했어! 아! 극한 직업이 그 정도의 관객수라는 거가 당연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상도 할 수도 없었던 거고 뭐 장르를 떠나서 어떤 영화든 간에 그런 수치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예상을 할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에 좀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어요. 이게 우리나라 그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1,600만의 관객이 든다라는 거가 좀 뭔가 어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무서운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모르겠어요. 그때 그 시기에 그 웃음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이런 거가 분명히 한국 사회에 좀 그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글쎄요. 코미디 장르의 영화인데 굉장히 그 결과를 받아들고는 되게 진지해졌던 기억이 나요. 약간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 이상한 경험을 저도 하게 돼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올해 초잖아요. 아직 올해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얼떨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웃자고 한번 한 말에 뭔가 너무 강하게 좀 반응이 와가지고 사실 어떻게 사실 저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긴 해요. 조금은 모자란 듯한 마약반 5인방이 이제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잠복 수사를 하게 돼요. 치킨집을 인수해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나면서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,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, 그런 시츄에이션 코미디고 어떤 그 다섯 명의 인물이 굉장히 소시민적인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들이 마지막에 그 악담을 소탕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판타지도 있는 것 같고 소시민 판타지의 영웅물? 약간 이런 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단순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나 되게 모두가 소시민이고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강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강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고 그러면서 웃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통쾌한 쾌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웃을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저 연출을 시작한 지 저는 이제 10년 됐거든요. 단편을 찍고 연출을 해야지 한 게 10년 됐는데 한국 영화 100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아직 알이라서 애기라서 뭔가 굉장히 깊은 소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안에 제가 속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주도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활발하게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 지난 100주년이라는 걸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. 올해 100주년이라고 해서 저도 그만큼 저도 이렇게 되게 애기거든요. 아직 학생 같고 그래서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올해 100주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뭐 뜻깊은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. 런던 한국영화제도 그렇고 그런 행사들 참여하고 보고 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사실 뭐 극한직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코미디 영화 어떤 집약체라고 해도 될 만한 그 오마주 덩어리거든요. 제가 받은 그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받은 그 영향들을 몽땅 쏟아부은 영화 같아요. 근데 고전 영화들을 찾아보면 사실 그 코미디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찾아보기 힘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뭐 자료원 같은 데 가서
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TV나 어떤 뭐 옛날에 비디오를 빌려서 보던 시절에 생각을 해도 접하기가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90년대 이후 뭐 김상진 감독님 영화, 장진 감독님 영화 코미디를 보고 자란 세대이고 그런 뭐 한국 영화 코미디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코미디 장르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 저는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게 그냥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로 그냥 표현이 되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.